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1979년 3월 신입생 80명 입학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37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약 3,0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의과대학 강의동 건물 앞입니다. 의학과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총 5층 규모의 강의동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들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민족 중흥의 새 역사 창조라는 창학 정신에 기반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료인이 되기 위한 6년을 보냅니다. 의예과 2년 동안 의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을 쌓고 의학과 4년을 거치며 기초 및 임상의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실습하며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디가 불편한 학생 중 한 명이 직접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 환자 역할을 맡고 의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모의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환자의 병명을 이끌어냅니다. 치료를 설명하는 과정과 환자 교육까지 연습해서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처치와 술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이용하여 실습하기도 합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수기 실습실은 실제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술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병원 현장에 나가서 학생의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고 선배 의사들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글자로만 익혔던 지식을 몸으로 깨닫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길을 걷게 되지만 연구직, 작가, 유튜버, 교육자 등의 다양한 진로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대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듯이 의학이 진짜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진로는 다른 선배 의사들처럼 임상의가 되어서 제 의학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큰 여러 정황상 의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처음부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대에 들어오고 나서 이 길이 맞는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의대 졸업 후 길은 다양합니다. 저는 공학 쪽으로 관심이 있고 향후 인공지능을 공부해 의료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 중이시라면 감히 의과대학에 진학 지원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는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강의동 내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은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자주 합니다. 본과 1학년, 2학년 때도 평소에도 운동에 꼭 휴기간에도 운동이랑 공부를 병용하면서 체단실을 이용했었습니다. 때로는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 분야가 같은 학우들끼리 모여 여가활동을 즐기고 취미를 발전시켜 나가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술, 음악, 춤, 연극, 운동 등 다양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아리방과 시설이 지원되어 보다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학습실,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의학도서관, 강의동 곳곳의 휴게공간과 북카페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자유롭고 열정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주축이 될 의료인으로서 성장하기에 걸맞는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의학도의 길을 함께 걸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